청정지역 고흥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목진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고흥군은 국내 첫 번째로 소비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자립하게 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인근에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버려진 산림 부산물을 우드칩으로 가공해 전기를 생산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오는 2019년까지 2천억을 투입해 건립하는 이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4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분산형 전원단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흥군이 거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고흥군은 가동 중인 거금도 태양광 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포함해 연간 434기가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흥군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연간 소비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자립하게 됩니다. 우리 고흥에는 태양열과 또 풍력, 이번에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그 에너지로 해가지고 100% 충당하는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자립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군이 되면 고흥군은 안정적인 지방세수 증대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로 성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주항공 메카로 부상하는 고흥군이 환경친화적이고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의 생산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